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도이다. 파치나라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람 왕 벤하닷 사이의 전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대 전투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현대인의 삶과 연관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의 통치는 종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합은 숫자와 힘에서 열세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서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의 경쟁, 가정에서의 갈등, 개인적인 두려움이나 의심 등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본문의 아합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이나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를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등불이요 길을 밝히는 빛입니다. 셋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한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투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투를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전투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